본 한인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기도해 주실 선교사님은 정진호, 최문선 교수님이십니다. 한동해 포럼이 4월 6일 경상북도에 신청하는 남북교류협력 신발전 구상과제를 잘 따낼 수 있도록, 그리고 한동대 강의와 출간된 책이 남북평화와 상생의 시대를 여는 도구로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모든 가정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변경된 온주 조치에 의해서 본당 수용 인원의 15%, 약 150명에 한해서 주일 현장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 예배도 같은 시간에 계속됩니다. 교회의 예배, 행정, 사무실 시간은 종전과 같습니다. 묵상교실이 말씀 묵상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있게 됩니다. 강사는 고영민 목사님이십니다. 저녁반은 4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아침반은 7일 수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말씀 감사 노트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강의이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줌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중보기도회가 4월 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수님의 기도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4월, 5월, 6월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 생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며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있는 배너를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리프레임 온라인 강좌가 고영민 목사님의 인도로 있게 됩니다. 수요일 오전 반은 4월 21일부터 그리고 목요일 저녁 반은 22일부터 1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같은 내용의 강좌이오니 편한 시간을 정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리프레임 강좌는 신앙과 일상생활, 특히 신앙과 직업을 연결시켜주는 강좌로서 리전트 컬리지에서 만든 40분짜리 동영상을 매주 보고 함께 배우고 삶 속에서 살아가는 강좌입니다. 신청은 4월 18일 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클릭하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2기 본 시니어 대학이 4월 15일부터 5주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사랑 실천 헌금이 총 52,350불 모아졌습니다. 사랑의 패키지 전달과 교우들의 긴급 지원, 그리고 선교지와 지역사회를 위해 쓰이게 됩니다. 사랑 실천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와 봉사, 그리고 헌금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